언니랑 같이도 되나요? 아하! Hi, Swoon is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 역할을 맡은 박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다른 분들의 말씀을 제가 대신 빌려오자면 유인식 감독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드라마지만 봐도 봐도 재밌다라고 하셨고요. 또 편집 기사님께서는 이 시대의 백신 같은 드라마라고 이제 평을 해주셨고요. 자극적인 게 많다 보니 이렇게 청정 무공의 그 자체인 그런 내용을 하다 보니 되게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뒤로 내용이 전개될수록 저는 촬영을 하면서 아 이건 우영우 블록버스터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생각 이상으로 또 대규모였던 씬들도 있고 또 사건들이 일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 이런 사건을 다루는 법정물이라니 라는 또 특별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우영우뿐만 아니라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사랑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또 얻게 되는 즐거움도 충분히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참 좋은 드라마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요즘 뿌듯합니다. 와우. 역할을 제가 맡음으로써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포용을 한 상태로 자유롭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저의 큰 고민이었는데요. 나만의 우영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누군가가 불편함이라든지 불쾌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실존 인물이라든지 어떤 다른 캐릭터들을 모방할 생각은 애초에 접어두고 저만의 방법으로, 저만의 방식으로 책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임상 의사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진단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유념해 둘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상상을 하고 구현을 해보았고요. 또 감독님과 작가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그 얻은 답을 대본에 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지문들을 제가 구체화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자폐 스펙트럼에 관련한 자문 교수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 교수님을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왕고래의 대변은 붉은색입니다. 네, 깜짝이야. 주식은 크릴이 붉은색이거든요. 네. 고래의 대변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영양분을 해수면으로 뽑아올리는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고래는 깊은 바다에서 먹이를 먹고 해수면으로 올라와 배설을 하는데 그 대변이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의 영양분이 되거든요. 그렇구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영우처럼 저는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지 않았고 영우의 수준을 따라잡기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서 많은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지나간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뿌듯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많았었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 살면서 냈던 NG보다 이 작품을 촬영하면서 정말 NG를 많이 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사를 외웠다고 또 그거를 이제 막힘없이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가끔은 이제 발음이 이게 스스로 너무 말 많이 하다 보면 막 혀가 막 이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랬던 적도 있고 뭐 여러모로 대사 외우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고 뭐 등등 뭐 기술적인 문제도 포함해서 정말 NG 퍼레이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면 이제 매 회차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이제 그분들도 항상 뭐 어느 정도 많은 대사들을 항상 오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NG 내는 것에 대해서 약간 자괴감을 갖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뭐 배우로서 너무나 그 이해가 가지만 저희 모두가, 저희 한바다팀 모두가 다 인자한 미소로 저희도 항상 일상입니다. 다 NG 많이 내요 하고서는 그분들을 또 이제 다독여드릴 수 있었던 그런 훈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G는 정말 많이 냈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대칭을 좋아하는 편이라 약간 비대칭이거나 제 눈에 딱 이렇게 수평이 안 맞는 것 같다 하면 이렇게 다시 정돈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면모들이 영우와 박은빈의 오락가락인 것 같습니다. 네. 제 기준에서는 오로지 그 영우로서 좀 기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신경을 썼던 부분은 영우가 좀 감각에 예민하다 보니까 되게 오감이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끼리 연기를 하다가 누군가에게 터치가 된다 하면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영우한테 몰입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컷을 하면 다시 저로 돌아와서 방금 테이크가 어땠는지 더 집중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스위치의 온오프가 확실한 편인 것 같습니다. 영우의 입장에서 정명석 변호사님은 되게 권위적이지 않은 좋은 선배를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우가 솔직하게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솔직하게 내뱉는 말들을 결국에는 다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리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 이제 정명석 변호사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명석 변호사님이라는 사수를 만나서 한바다팀이 함께 하게 된 게 아마 대표님께서 좋은 자리를 이제 배정해 주시지 않았나 싶고요. 잘했네. 잘했어요. 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영우가 얼굴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생겼고 친절하고 다정하다라고 이준호 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봄날의 햇살 같은 이제 최수연. 봄날의 햇살 씨는 저도 대본을 봤을 때부터 너무 찡하고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너는? 나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나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 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이제 권모술수 권민우 변호사는 우당탕탕 우영우요? 네. 이 권모술수 권민우가? 영우가 처음으로 이제 사회에서 경쟁심을 느끼게 만들어준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권민우 변호사가 재수없다고 느끼고 얄밉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또 영우에게 이 사회를 맞닥뜨림에 있어서 또 새로운 감정을 알려준 인물이 아닌가 싶고요. 또 동그라미는 정말 학창시절부터 나를 지켜준, 일반적으로 영우가 스스로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항상 동그라미에게 물어보고 또 그라미는 뭐든지 다 답변을 해주고, 그래서 영우 입장에서 되게 멋진,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다 반전 매력들이 많았습니다. 기영 오빠는 대본 리딩을 하게 되어서 만났는데 첫 인상은 와, 너무나 피곤해 보이신다였고요. 너무나 홀쭉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기 좋게 이제 다시 체력을 복구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태호 같은 경우에도 그날 다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피곤해 보였었던 것 같아요.
되게 푸짐한 무스탕을 입고 있어서 아, 저 친구 참 따뜻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네,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경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유일한 친구인데 처음에는 되게 아, 막 이러면서 그냥 최수연 같았었어요. 근데 아니요. 정말 재치 있고 재밌고 정말 좋은 친구를 이번에 얻어서 너무 좋고요. 또 그라미로 나오는 현영이도 너무너무 착한 동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 권민우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되게 젠틀하고 또 다들 유머러스함이 기본적으로 장착된 팀인 것 같아요. 특별 출연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되게 장기간 뵙게 된 분들도 있고 뭐 단기간에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7, 8부에 나오는 이제 소덕동 도로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저희가 처음으로 2부에 걸쳐서 한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아마 한 띄엄띄엄 5개월에 걸쳐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주시는 선배님, 선생님들, 연기자분들께서도 이제 항상 오랜만에 나와도 이제 매번 첫 촬영 같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뿜어내는 기운 때문에 항상 행복해져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 말씀에 또 이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꽤나 지방 촬영도 많이 하고 또 제주도 촬영, 로케이션 촬영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서로서로 밥 같이 이제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영우로서 제가 좀 추임새를 넣는 부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영우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좀 반응하는 메커니즘이 아무래도 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아 저것은 애드립일까? 라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사소한 것들이라 콕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영우의 반응들이 저의 애드립도 함께 이제 섞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와, 와, 와. 릴렉스. 와. 와, 와. 와, 와. 제 생각에는 영우가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감정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떠오르는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연기를 하면서 이 정도로 감정이 올라와도 될까 싶은 순간들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영우로서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 그 떠오르는 감정이 도대체 무엇이며 뭐라고 자기의 지금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말로서는 뭐 해보는 경우 1부에서는 그 최영란 씨를 만났을 때 죄책감에 넘쳐 흐르는 마음을 고백하는 씬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 준호와의 로맨스에서도 영우가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또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지금 느껴지는 이 감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들이라든지 제 분당 심박수가 엄청났습니다. 이준호 씨를 전혀 만지지 않았는데도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엄마와 얽힌 이야기들 때문에 또 새롭게 이제 생성되는 샘솟는 그런 감정들을 연기할 때 영우를 되게 안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제가 영우를 연기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아 영우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영우의 진심이 이런 거였구나를 좀 깨달았던 적이 많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면서 되게 힘을 얻었던 건 뭐 기영 오빠 같은 경우에 워낙 뭐 느끼셨겠지만 워낙 유머러스하시고 덕분에 웃으면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우영우 변호사?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우영호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그 영우가 첫 재판에서 그 겪는 그런 긴장감들이 이 저한테도 이렇게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부담감과 이 긴장감 또 이 압박을 다 이겨내야만 이 승소를 할 수 있게 변론을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그게 법정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법정에서 뭐 대사를 내뱉는 양이 아무래도 뭐 평소에 뭐 고래 얘기할 때나 뭐 법 얘기할 때도 많았지만 법정에서 또 감당해야 되는 몫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야 뭐 영우에게 이미 많이 적응이 되었고 영우로 살아가는 것도 이제 편하기 때문에 괜찮아졌지만 뭐 처음에는 뭐 대사를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바디랭귀지도 함께 이제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내야 될 몫이 많아서 그런 점들이 참 큰 과제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관련된 10가지 질문에 답을 해봤는데요. 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에 스치면서 저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리하고도 엉뚱한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활약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넷플릭스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우린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넷플릭스.